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 이거는 이제 충전기 배터리 소모가 많으니까.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무선 핀 마이크인데 얘는 S21이고 요건 구형품 S8인가? 이거 버리지 않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송신기 수신기가 달려 있죠? 그거를 해서 하면 깨끗하게. 이건 영상이고 이건 음성인데 영상과 왜 음성과 할까요? 클로바 노트 혹시 쓰시나요? 클로바 노트 쓰시는 분. 자, 손 들어 주세요. 이분들께 여쭤보세요. 지금 세 분께 어떻게 쓰시는지. 선생님. 저는 다리 테스트 같은 걸로 쓰고 회의 같은 것도 회의. 생활기 위원회가 열렸네. 그럼 그냥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심지어는 클로바 노트에 요약 기능이 있어요. 그 요약을 해버리면 제가 한번 컨설팅을 했어요. 어느 학교 생활기 컨설팅을 했는데 회의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클로바 노트로 그냥 셋이서 얘기한 거 생활지도 부장님 학폭 담당 그리고 나 셋이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녹음해서 클로바 노트를 읽어드려서 그거 요약했더니 완벽해. 회의록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에 AI가 우리 지금 옆에 옆구리에 AI가 이미 나왔어요. 지금 강의한 거를 콘텐츠화 하셔. 지금 1급 정교사 자격이잖아. 그럼 이 과정 마치면 2학기부터는 몇 급이야? 1급이야, 1급. 1급인데 그런 걸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근데 목소리도 나이가 들어요. 목소리. 근데 젊을수록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늦기 전에 이런 핀 마이크에서 콘텐츠화 하셔. 실은 이 녹화하는 게더 좋아요.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개수를 가장 비슷하게 맞추는 분께 안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유튜브를 찾으셔서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의 개수를 대략 맞춰보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가면 다 있는 물건이에요. 거기 가격이 1,000원밖에 안 돼요. 네, 정답. 7,700. 네, 정답. 지네스북에 오를 정도 7,700개입니다.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찍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바빠서 편집까지 자막도 넣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못해도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보셔라.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님께서, 연구사님께서 단톡방에 링크 하나 걸어주셨는데, 여러분, 휴대폰 열고 계세요. 거기를 누르시고, 설명을 누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수업한 거를 녹음을 해. 그래서 텍스트화 해. 그래서 애들, 손님들 밴드나 카페에 올려놓으셔. 물론 애들 안 봐요. 바쁘지. 애들이 저 바빠 쓰는 거. 그렇지만,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애들은, 와, 우리 선생님은 다르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링크 받으셨어요? 네, 지금 좀 난감해진 게 뭐냐면, 영구사님께서 이제 구글 문서를 이렇게 받은 거를 이제 보내주셔서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지금 하시는 게 원래 제 수업하는 심판이에요. 저는 파워포인트 안 만듭니다. 왜냐? 바쁜 교사가 언제 파워포인트 만들어? 그리고 또 애들은 파워포인트 올려놓으면 내려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데이터를 쓰게 안 모아주는데. 그래서는 외부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지금 네이버가 안 돼.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SRT 타보면서 내내 만들었는데 그게 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강의한 것도 어디다 올린다? 바로 그 주소에 올릴 거예요.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 올리니까 주변에 친한 선생님들한테 연습을 했는데 꼭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하시면 전달해 주시면 아쉬운지만 이걸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영어과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는가? 이건 번역서예요.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까 같은 기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요건 돌봄치 교실 카페 네이버.com /KT21 여기를 한 번씩 가주세요. 주소. 자, 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라는 걸 책 선물로 드릴 텐데 어떤 퀴즈냐? 거기 가셔서 학부모 상담이나 아이들 생활지도 관련해서 어려움을 1학기 때 어려움을 겪으셨던 문제가 있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근데 ADHD 찾지 마세요. 수십 개. 네, 우울증 수십 개. 자살은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아요. 자살은 네 글자로 찾아야 돼요. 생명 존중이라고 하죠. 메이로가 자살을 막아놨어요. 없는 거. 자살자의 자살은 문제가 안 돼요. 메이로에 막아놨어요. 그 음침으로 해봤기 때문에 음침입니다. 제가 찾아보시면 이거 아시겠죠? 별의별도 다 있죠. 그렇죠? 없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왜? 2010년도에 제가 이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자료들은 다 용량이 커서 못 올리는 거 이외에는 다 올려놨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상품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 뭐 찾는 것 중에 없다.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학교에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까칠한 사안이 근데 거기 도난을 검색하시는 거 다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너무 가겠습니다. 네, 꼭 기회는 있으니까 제가 쓴 책들 야구야 좀 짝퉁 같죠? 훌륭한 교사, 훌륭한 교장. 근데 이 두 권의 책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 출간돼요? 원서는 이게 더 먼저 출간돼요. 원래 이분이 교사 출신 교장이셔 토드 피테크가 근데 워낙 그 교장 리더십에 관한 책이 탁월해서 미국 전역을 강의를 다니시니까 현지 교사들이 교사를 위한 리더십 책도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었어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좀 싸요, 근데 이건 하드커버. 아, 참선 낯선행동 솔루션 책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 저기 이것도 좀 번역한 책. 토드 피테크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대단한 미국의 교사님이죠. 남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권유해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권하지 못하는 게 여선생님들은 다 투자했잖아. 그렇죠? 교사이면서 동시에 가사도 돌고 싶고 감히 못 권하니까 남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권해보고 싶은데 이 페이스북을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생방송. 근데 지금 저는 교실에서 바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버렸어요. 애들이 여기 나와서 근데 제가 이런 안경을 선물로 하게 된 게 그 라이브로 이렇게 수업을 해서 녹화를 해서 올려놓잖아요. 하루에 조회수가 100에서 1000까지
이게 학생들 공부가 됐더라.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그것도 제가 언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어 그거를. 그냥 앙정 이런 걸 사다가 이걸 모자이크 대신 써라. 그랬더니 애들이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날로 먹는 수업을 했게 된 거야. 그래서 라이브 유튜브는 영상을 7,700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조회수가 안 나올까요? 저는 알아. 네? 너무 이거 해. 요즘에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뭘까요? 진지한 남자애들. 또 길어. 이거 50분짜리 녹화해서 올려봐. 살인적이지. 애들은 1분 내는 2분짜리에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는 분은 보니까 오늘 요 앞라인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학부모 상담만 얘기하고 하기에는 40년, 지금 40년 지금 봤잖아요. 사실 제 40년을 다 전해드리기 너무 아쉬워요. 지금 대한민국 교사의 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합하면 몇 조예요? 몇 조? 70조. 대한민국 교사들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지금 이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만 학부모 요거를 중점으로 할 때 여기에 보는 낯선 행동 그리고 업무에 관한 이야기들은 팁을 조금 나눠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요. 1차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고 2차시는 어제 저녁에 제가 연구사님한테 15개의 질문을 받고 화들짝 놀란 거야. 아직부터 좋은 질문이면 진지하게 내가 받아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2교시에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수업 진행하는 게 훨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문관대가 같은 지역 선생님들, 같은 연령대 선생님들에게 나타났거든요. 조금 놀랐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1차시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김현수 교수님의 작년에 나온 책이죠. 몬스터 페어런츠의 괴물 부모. 근데 실은 저는 괴물 부모가 괴물 부모가 나타날 것이다 추측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미 괴물 학생들이 나타났고 괴물 학생들이 언제 나타났는지 선생님들은 모르죠. 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신 몬스터 키드 괴물 아이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때 90년대 후반에 50대 중반에 걸쳐있던 우리 선배님들이 도망치듯이 명퇴해서 괴물이야, 애들. 근데 그 아이들하고 저는 어떻게 버텼냐? 이 아이들 속성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을 명쾌하게 말한 사람이 프린스키야. 왜 우리 선배님들이 도망치듯 갔냐면 얘들이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야. 증오에 가까운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름하여 이제 소통이 되어야만 된 세대들이고 그래서 프렌스키가 이런 말을 We are not 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 주의력 결핍 장애 아니거든 우리를 왜 자꾸 ADHD라 그러는 거야? 아니야 We are EOE Engagement 우리를 좀 수업에 참여시켜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다? 열받거든 이게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이제 얘, 바로 얘네들이란 이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열받아요. 그게 저는 이 왓서피어런치를 잡는 키워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EAE 학급 일에도 참여시키고 학교 일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낯을 가리는 서로 소가 담고듯 하는 그런 관계는 끝내야 된다. 오케이? 오늘 그런 날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어요. 그 시간 내 제목이 나중에 나오죠. 애들 말로 참 구려. 아유, 우리 며느리가 근데 이걸 잘 만든다 그래서 알바를 좀 시켜야 되겠어. 이게 김정현 씨가 ADHD 자조모임의 전 회장인데 이런 애틋한 마음. 이런데도 우리가 더 이상 낯을 가려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들을 여기 MG 부모와 학부모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학이요. 소통하면 소통과 되어주십니다. 선택은? 올해 학부모 총회에 우리 반은 10명 이상 왔다. 학부모님.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네? 뭐, 특별하게 10명이 나오는 비. 원래 네. 그 저희 학부모님이 특성이 있어서 네. 전반이 기본 10명 이상. 아. 중학교? 네. 중1? 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는가 책을 보면 그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온 반 애들한테 피자를 쏘셨어요. 왜?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3월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부모 총회 준비예요. 막 소식들도 하고 담임 소개서 이런 등등.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날 드리는 명함. 이것이 전부 다 학부모 총회 때 뵙겠습니다. 하는 메시지예요. 예, 제가 만든 말 노성비. 어때요? 네, 노성비. 네, 지금 노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 지금 앞으로 교육이 더 한가해질 것 같아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벗어나야 되죠. 오늘 제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상적으로 한편이 되는 기술을 드릴게요. 소통이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리 굵은 동아줄도 거대한 배를 묶는 밧줄도 순식간에 만듭니다. 이렇게 한올한 올. 네, 그 준비가 바로 네, 명함, 명함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감독에서 네, 이것도 그래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때문에 담임 소개서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뭐야? 학부모 총회 때 꼭 와주세요 하는 그거. 제가 이것이 담임 소개서가 중요한 걸 우리 아들 때문에 실감을 했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전국 전 집이 서울이고 우리 아들 전국 임시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전부 임신에 대해서 아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답답해.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저녁 한 8시쯤 됐는데 집사람 15분으로 문자 옹부대 외충대장 암무희입니다. 귀되게 귀한 자녀 잡혀본 암무계를 오늘 부대원으로 새 부대원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즘은 군대도 자기 동기들끼리 자기 한다고 그 얘기하면서 끝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주세요. 집사람이랑 저랑 순식간에 긴장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아, 3월 첫날 올해는 또 어떤 담임을 만날까? 담임 학부모님들도 더군다나 절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ADHD 아이와 이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담임 속에서는 올해는 이미 이제 지나갔잖아요. 올 겨울에 샘플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하세요. 그다음 학부모 총회를 우리 반 학부모 총회 오신 분, 고등학교 2학년 얼마나 열심히 장사했으면 마케팅 잘했죠? 인증샷 받았죠? 이분들 중 지금 몇 분은 지금도 연락이 돼. 자, 제가 퀴즈 드릴게요. 카카오톡이 개인이 만들 수, 개인이 걸 수 있는 친구 숫자는 몇 명이야? 찍기. 부담 갖지 말고 찍으세요. 두 명? 2천 명? 네, 2천 명 찍으셨고. 아, 네? 5천 명? 5천 명. 또. 아니, 시간 없으니까 5천 명 받으세요. 말씀 주세요. 15,000 명입니다. 제가 제 카톡 친구가 15,000 명인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라? 거기서 딱 막혔어요. 그 전에 만 명에서 막혔었어요. 근데 제 카톡 친구가 많은 이유는 이 어머니들도 그렇고 또 특히 졸업생들 걔네들 어느 선생님은 저 학년 진학하면 다 없애버린다 그러더라. 근데 이게 큰 자원이었지. 교사에게는 평생 자원. 여기 이제 학부모님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런데 저는 3월에 애들 진로조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선배 후배 간에 같은 계열로 나가는 애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멘토링. 근데 이게 생활교육의 끝판왕이에요. 왜냐? 뭐 없는 애들이 사고 쳐, 한 글자. 이거 없는 애들이 사고 쳐, 쌍겨.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쳐. 선배들, 멘토들. 이제 1급 정교사니까 제자들 몇백 명 있을 거야. 그 걔네들하고 때때로 연락 주시고 자원으로, 멘토링 자원으로 공업을 근데 학부모총회를 제가 비기를 알려드릴게 왜 부담스러우냐 1대1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쵸? 뭐 애들 파악도 잘 못했는데 저는 그래요. 애들 이름도 다 뭐 그때까지 못 외워. 그러니까 그럴 때나 이렇게 뺑 둘러앉아서 집단 상담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 이 얘기하세요. 1번 뭘 말한다? 좀 돌아가면서 그럼 저도 앉아있어 같이. 자, 제 소개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학부모 형처럼 저는 어머니들 저희 반은 인민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인민력은 왜냐면 애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저 설명 다 끝났으니까 어머니도 한 말씀씩 하시죠. 그리고 저도
경기 놓고 돌아가면서 하신 여러분 자기소개하고 자녀의 장점 선생님에게만 들려드리는 뭐 이런 얘기 시리즈도 있어. 요 네 가지가 필수다. 요거 조금 전에 이렇게 좀 옆에 앉아서 메모하는데 뭐가 어려워. 그리고서 그 자료를 녹음한 거를 2차 학부모총회 때 수업 공개하는 6월 달에 학부모님도 오시면 저는 그걸 2차 학부모총회라고 해. 그러고서 그때 수첩 메모해 놓았던 걸 들려놓고 저 어머니 그때 이랬는데 애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그렇게 아주 그 학부모와 훈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코칭 시험 전개 그 다음에 일상적인 소통이 학부모님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돌봄 치유 교실 카페 가셔서 종래 신문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지금 열어서 휴대폰 종래 신문 그리고 제목만 종래 신문 자료가 워낙 많아서 찾으시는 요령 중에 하나가 종래신문하고 사이트맵이란 말이 붙은 걸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예. 종래신문 이렇게 찾아보시면 수백 개의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 사이트맵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신 분, 네, 거기 주소 있죠? 사이트맵 그 주소를 복사해서 단톡방에 넣어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종래신문을 다 여기 올려놨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문장 하나하나 매일매일 만들려면 힘듭니다.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고 학부모와 소통했던 사례들을 주고 실제로 학교 종이신문으로 발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해야 될 말들이 좀 비슷해. 대한민국 교사 그렇지 뭐 시험 때 애들한테 해줄 말, 시험 끝나면 해줄 격려의 말. 근데 좀 재밌는 거 나중에 얘네들이 사실은 가정통신문을 가방통신문이라고 그러는 거 아시나요? 근데 어머니들이 어느 날부터 종래신문을 애들 가방을 열어서 직접 꺼내보신 거예요. 왜? 사춘기 아이들하고 말 안 하는 사춘기들과 대화를 하려면 공통의 화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종래신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다 로그인 안 해도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네, 좀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끝머리에 제가 이벤트 소식해서 종래신문 파일을 통째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질문 속에 얘기하고 꼭 학부모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굳이 꼭
어머니 오셨을 때 이 얘기는 꼭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을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읽어놔요. 저 충고를 할 때 뭐 네, 이렇게 하시면 그 충고는 애들도 싫어하지만 학부모도 싫어해.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충고하는 것 같아서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샌드위치 작전.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살짝 집어넣고 또 다시 칭찬으로 싹 마무리해요. 이름하여 칭충칭. 다 같이 시작. 칭충칭. 근데 이거는 지금 학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애들이 잔소리보다 싫은 게 충고라는 애들에게 학부모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럴 때 자, 예를 듭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김선생 왜 착각해? 기본습관도 안 돼 있으면서 일만 잘하면 다야라고 어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그 다음부터 지각을 안 할까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같이 김선생 시작. 김선생 요즘 바쁘지?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었으면 어제도 늦게 왔을까? 늘 국민사회 필요해 보기 좋대. 자 하나 먹고 국민의 잔치 밀려. 이렇게 얘기 있어. 그러면 어때?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지각 안 하지. 그러나 근본 메시지는 뭐였어요? 지각하지 말자. 이게 우리나라 온 사회가 경험해야 되겠다. 모르겠지. 이게 나를 야단치는 건지 모르겠네. 경례신문이 유리한 게 그거. 말로 하는 찬송. 말로 하는 찬송이 애들 싫어해. 근데 글로 애들 넣어서 애들한테 3월부터 제가 하는 게 국내신문을 통해서 하는 게 미보다핑이에요. 애들한테 생활교육을 시키는데 미리 하면 보고고 나중에 하면 뭐가 된다? 나중에 하면 핑이에요. 근데 이게 회사 생활에서도 이 미보다핑을 잘하지 못하면 퇴직사회까지 너 이마 그때 일 생겼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수행평가에다가 다양한 사연을 들어서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애들로서 하는 이야기 샌드위치. 네,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들의 질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제가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지각을 무려 40번을 해. 근데 제가 그 집 속사정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비슷한 유형의 그 낯선 행동이 반복될 때 연락 안 해요, 그분한테. 왜? 그 어머니는 이미 작년에도 보니까 지각이 몇십 번 했더라고. 그러면 자기 딸에 대해서 뻔히 아실 텐데 뭐를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애가 주번 활동을 일주일에 하는데 무려 3일이나 땡땡이 쳤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때 포인트, 말하는 포인트가 지금 언니, 요즘 아무개가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어머니, 요즘 아무개가 힘들어 보여요.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시작.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마음이 흔들려요.
어머니 얘가 죽어나라고 세 번이나 그냥 갔어요. 이래봐. 아 그러니까 손님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시라니까. 요즘 어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금쪽이가 다 같이 시작. 금쪽이가 어려운 일 같은데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때 엄마가 말을 못하고 엄마는 한참을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을 선생님 지금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 집에 와서 자.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시죠. 그런데 내가 아빠를 미워해. 자, 일정 퀴즈. 이 아이는 왜 지각을 선택했을까? 어머니 그 말 대화 속에서 저는 답을 찾아보았어요. 왜 이 아이는 지각을 선택했을까? 난 모든 애들의 낯선 행동은 선택이에요. 그냥 했지, 이게 아니야. 하는 소리. 왜? 네? 아빠? 아, 비슷하다. 자, 커플 붙일게요. 아빠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학부모 어제는 등산 갔다 왔어요. 제가 어제 만나 날라다니다 어제 등산 가서 학부모님들께 그때 제가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애가 자기 능력만큼 안 한다는 느낌이 들면 언젠가 부모님이 애한테 애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영화가들이 복수해요. 깜짝이야. 무슨 복수? 애들은 아주 손쉽게 복수를 한다고요. 어떻게? 너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복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에게 복수를 하고 왜? 늦잠 자면 학교에서 전화 오지? 그러면 아빠 열받지? 아빠랑 또 한판 싸우지? 그 상황 자체로 즐겨.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이 며칠 또 그냥 아! 근데 제가 어머니 칭찬해드렸어요. 어머니 전 미국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 들었어요. 월수금은 아빠 집에서 파목토는 엄마 집에서 잔대. 제가 미국 가서 서울시 중에서 4주 연수를 보냈는데 그 홈스테이 하는 그 집 선생님, 여선생님이 그런 거야. 우리 애들이 오늘은 집에 마지막 날 전날 초대받아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러신 거야. 오늘은 우리 애들이 없어요. 아빠랑 자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쿨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라. 칭찬해주자.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왜 지각을 선택했고 그러면 해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제안한 게 어머니 아무래도 얘가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화를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며칠 뒤에 선생님, 저 애 데리고 강릉 좀 다녀요. 어머니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놀토 시절인데 놀토가 아닌 날이야. 학교에 나와야 되는 날이야. 근데 애를 데리고 강릉이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시술이시고. 아유,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가 막 검색해서 그냥 긁어가지고 체험학습 계획서 제가 막 결제도 갔다 오는 어머니한테 내려갈 수가 있나
내가 대신해 써가지고 셜록스 그랬더니 얘가 지각을 40번을 더 했고 그 다음부터 지각을 했고 왜 지각을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걔네 집이 교통편이 안 좋아서 차 한 대 놓치면 지각을 근데 지각을 선택했어 근데 그날 이후로 얘가 강릉 다녀와서 마을에 자전거를 하나 샀어 아침 지각 안 하고 그거 타고 막 이 법칙 애가 땡땡 쳤어 야 아무개 어디 갔냐? 고1 때 걔 그냥 나갔어요 3교시 끝나고 그럴 때 이제 저 어머니한테 전화해야 될까 자 그럼 우리 또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아다르고 어른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아무개가 3교시부터 교실에서 안 보여요 아이의 안전이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거기다가 대고 애가 땡땡이 친 것 같아요 그러면 건지질 못해 무슨 애가 어려움이 이거 똑같은 거야 애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개가 땡땡이 쳤는데 3교시도 보이질 않는데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 사실 아이들의 우리 교사들이 끙끙 앓는 문제들은 가정의 어려움이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어머니께서 그러신 거야 선생님 사실은 3월에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그 일이 3월 4월쯤에 있어요 이게 신비의 말인 거죠.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툭 건드리면 와를 다 풀어서 헤쳤다. 어머니께서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가 교실 안에 앉아있는 걸 답답해 하는군요. 애가 이렇게 저렇게 꼬셔와서 제가. 그런데 끝내 이 녀석은 힘들어서 자퇴를 했어요. 근데 자퇴할 때도 자퇴시키는 요령을 코치한 거야 애한테 야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말고 네가 신뢰를 보여야 엄마가 아 얘 이 정도면 자퇴를 시켜도 되겠구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 가고 그러란 말이야 그래야 엄마가 안심하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았어 학부모 관계를 우리가 소득보도 하지 말고 어려워만 하지 말고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금쪽이가 시작 금쪽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고 두 번째 명강의는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 시간 지켜서 쉬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수 주세요. 어이, 왜? 아, 하나.